직장과 집은 가까울수록 편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편하게 살잖아요. 내가 직주근접에 너무 집착해서 살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원래 가까운 정도가 그 걸어서 갈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 기준이 예전에 렉탐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한겨울에 진짜 추운 날에 슬리퍼 신고 나가서 발이 시렵기 전에 도착해야 제 기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정도 거리가 저한테 있어서 가까움의 기준인 건데 지금 뭐 예전에 이제 있던 집이랑 작업실이랑 뭐 거리 차이가 한뭐 200m도 안 됐으니까 그 진짜로 그게 가능했었던 그 거리였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차 타고 자차로 이게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었으면 거의 1시간 가까운 거리고 뭐차안 막힐 때 가도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가 되니까 이게 작업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피곤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아 그렇지. 피곤한데 30분 운전? 아 그냥 여기서 자. 이게 아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누가 날 기다려. 뭐 기다리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꾸역꾸역 갈 텐데. 예, 자, 여기서 이제 이누 씨가 공개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연애한다고 집에다 넣어놓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집에 자주 안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요새는 좀 의지적으로 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집에서 작업실까지 나오는데 오래 걸리면 30분. 저 이게 짧게 걸리면 15분. 비슷하죠, 생각보다. 그 가깝네요. 15분. 생각보다. 네. 그 정도 걸리는데 이게 저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 집은 대구였어요. 그쵸, 그쵸. 대구에서 출퇴근을 했죠. 그치, 그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3일 와서 3일 있고, 있다가 또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네. 여기 있는 동안은 거기 작업실에서 주무셨던 건가요? 그렇죠. 작업실에 계속 그니까. 인우처럼. 네, 그쵸. 여기 작업실에서 자는 게 확실히 이게 피로가 누적이 돼. 누적이 돼요. 쌓여요. 이 누적이 돼. 봐봐요. 둘다 팍팍하게 늘려잖아요. 그니까. 아니 잠깐 자는 건 괜찮은데 맞아요. 하루에 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작업실에서 뭐 하루 이틀 자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막 일주일에 막한 거의 두세 번씩 그러니까. 거기서 소파에서 자니까 그래서 그냥 침대를 살까 싶어요 작업실에서. 참네. 다른 솔루션인데 아, 참네. 그 있더라고 그 전기장판 내장된 라쿠아쿠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새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 사실은 아니 어차피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작업실에서 자게 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맞아요. 또 작업하다가 뭐 혼자 그냥 막 일하다가 뭐 맥주 한 잔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뭐 저녁에 뭐술한잔 간단하게 할수 있잖아. 이런 운전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 날에도 또안 가게 되는 거야. 또 그렇죠. 여기서 대리를 하거나 택시를 타면은 너무 돈이 이게 얼마야? 비용이 너무 세게 나온다고. 제가 그때 한번 이제 가봤는데 그러면은 3만 지금 원이 거의 매일 넘더라고. 매일 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 못 가,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꾸라꾸 그 전기장판 내장형이 있더라고. 사무실에서,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집이 알아보시는 게. 어디로 이사했댔죠? 부평, 부평. 부평. 네. 부평에 계신 이제 여성분들. 공개 구원. 아니, 왜 형이 내 거를 공개해서 아니, 그쪽에서 생기면 공개 이제 구애라고 갈거 했어? 아니야. 그쪽에 생기면? 그쪽에서 생기면. 자주 갈 거. 아, 이것도 아니구나.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구나. 모르겠어. 네. 그렇습니다. 그 그때도 자율 배식을 하나? 잘 챙겨 먹어. 잘 챙겨 맛있게 먹어. 먹어. 자율배식이라니. 아, 네, 그렇습니다. 반려인에게도 자율배식. 네. 자, 오늘은 길드의 D260C 디럭스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D260E 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이라고 하긴 꽤 오래되긴 했지만 2020년 6월 작년 1년 네, 한 1, 반 정도 6개월 정도. 전에 네.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가격은 그때에 비해서 뭐 차이가 없습니다. 만원 올랐네요. 만 원. 그때 79만 9천 원, 이번에는 81만 원. D260E 모델이었으니까 컷어웨이가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컷어웨이가 있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 스펙이 그냥 동일합니다. 그때 점수는 명호 씨가 난 남자다, 옛날 남자다
저는 자네 우리 길드 맞구먼. 그래서 8.5, 8.5. 그러니까 늘 뭔가 약간 남성적인 사운드, 그렇죠, 후박한 그렇죠. 사운드 이런 거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길드. 돌아온 탕자, 새로운 길드원을 모집합니다. 뭐 이런 이제 분명히 아하, 계속 길드에 관련된 드립들이 자꾸 들어가게 된 어쩔 수 없이. 네, 예전 브래드 피트를 보는 느낌. 남자의 로망, 지하 공방. 뭐 그러네요. 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때는 이제 8.5, 8.5 스커드가 아니었고 맞아요. 이런 스커드로 또 해볼게요. 81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6.5cm, 무게는 2.31kg, 두께는 114mm, 구프리 뒷드레는 76mm입니다. 드레드넛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상판 솔리드 시트캐스 브루스탑, 축구판에 스트라이프트 에보니. 어우, 아주 무늬가 화려하네요.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넥은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길드의 빈티지 18 오픈 기어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컴펜세이티드 본넛 43mm 너비, 포페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8까지 있습니다. 길드 피쉬맨 소니톤 GT1 볼륨앤 톤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포페로 브릿지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깔깔하네요. 베이스가 괜찮죠, 이것도. 네, 아주 와일드합니다. 그렇죠. 베이스 밀고 나오는 게 확실히 그 중저음의 매력이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사실 뭐 USA의 고가라인들만큼 그렇게 뭐 확실하게 그렇죠, 전해지는 그렇죠. 건 아니고, 근데 일반적인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음 베이스가, 쪽이 조금 맞아요. 더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막 시원하고 이러진 않아요. 초고역대의 네. 존재감은 좀 적고 맞아요. 이 저음역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미들에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느껴지는데 이 위로는 요렇게. 뭔가 좀 없는 느낌. 역시 작곡가는 다르네요. 맨날 들으면은 그 EQ 모양이 눈앞에 그려지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위쪽에 초고역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은 있으나 저역대의 그런 존재감 이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로워요. 네, 굉장히 이게 하이대역에 초고역대가 없다 보니까 미들 쪽이 되게 편안하게 들리고 맞아요.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전보바디나 저역대가 굉장히 크게 강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좀 포근한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이죠. 안정감 있는 사운드라고 앰프 사운드가 좀 궁금해요. 네, 길드 피쉬맨 소니톤 GT1 들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미들이 좀 많네요. 미들 조금 잡아볼까요? 네, 미들 잡고 하이 좀 올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들 조금 잡고 하이 좀 올렸습니다. 괜찮죠? 네, 요 정도 느낌이면 네. 괜찮습니다. 근데 딱 꼽자마자는 확실히 미들 쪽이 좀 많이 강하기 약간 때문에 약간 네, 느낌이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쉐이핑을 좀 해주셔야지 네.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잡아놨기 때문에 아주 뭐 무난하게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뭐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앰프가 기타의 뭐 기본 톤이나 어떤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냥 무난하게 원래의 그 사운드와 잘 어울리는 톤을 뽑아낼 맞습니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픽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꼽자마자 좋은 건 아니고 네. 네, 꼽은 다음에 좀 정리정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7-14. 7-14.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길드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그 컷어웨이가 없는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운드적으로 뭐 엄청 큰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 연주감 정도, 정도 네. 이게 뭐 하이프렛 연주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운드 기조는 비슷하네요. 자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길드에서 뭔가 이제 특별하게 네. 튀어나와가지고 막 뭔가를 이끌고 또는 여기서 이건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또 거기 착실하게 나오면서 그쵸. 그 자리를 메꿔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요 기타가 약간 그렇지 않을까 뭔가 하이의 영역이 강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베이스가 강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사운드 자체는 좋고 충실하게 그냥 그대로 가는 그래서 착실하고 충실한 질도안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길드장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네, 일도 열심히 하는 여왕개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길드의 일단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뭐 그렇죠. 머리통도 크고 여기 네. 머리통이 워낙 크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시원시원한 피지컬로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운드 자체도 되게 좀 잘 무난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어떤 피지컬 생긴 거에 비해서는 사운드가 아주 성실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쳤을 때 뭔가 막 으아 막 이럴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아니고 맞아요.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4,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6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0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68.5. 뭐 그만한 점수가 맞아요. 네. 딱 이 정도면은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어떤 1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8점 한이 정도 맞아요. 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는 8.5 나왔죠. 8.5가 나왔었는데 네. 요거는 스쿼드로 돌렸을 때 이제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68.5, 70점을 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길드에 그 고가 모델들 그렇죠 그렇죠 500만원대 이런 모델들이 오면은 사운드 점수 쓸 수 있다 확 먹고 들어가는 USA. 게 생길 거기 때문에 USA 쪽은 오히려 스쿼드 점수가 높을 더 것으로 좋을 예상되고요. 거야 아마 네. D260C 디럭스 모델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우드 기타 네, 네 기억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예전에 그 시즌1 때 김현피님이랑 같이 네, 리뷰를 하셨던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지우드 기타. 이게 너무 소개가 너무 웃겨. 없어진 줄 알았던 지우드 기타의 제도야.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커스텀 좀 고가의 비싼 거겠네요. 고가의 지우드 기타들로 지금 저기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이렇게 슥 보면은 그 콜링스 네, 네 콜링스 같이 생겼어요. 헤드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지우드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